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고지대 산간 지역은 0도 가까이 내려갔고 내륙은 철원 2.1도, 횡성 4.2도, 춘천 7.5도로 어제보다 2, 3도 내려갔습니다. 강릉 13.4도, 속초 12.1도, 동해 12.8도 등 동해안도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며 올가을 들어 가장 기온이 낮았습니다. 동해안은 오늘 5mm 내외, 내일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초강력까지 강하게 발달한 제18호 태풍 끄라토는 매우 강 수준으로 한 단계 약화한 가운데 오늘 밤이나 내일 타이완을 지나간 뒤 세력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돼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민간업체가 시멘트를 수입하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밀집한 강원 남부권과 충북 지역 등에서는 기간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건설 공사비가 30% 급등하자 정부가 비용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평균 8.5% 오른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특히 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 안정화에 정책 지원을 집중합니다.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 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수입 시멘트의 품질 검사를 강화해 KS 인증을 통해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 시멘트 가격은 지난 2020년 7월 톤당 7만 5천 원에서 2년 뒤 9만 2천 원으로 뛰었고 올해 7월 기준 11만 2천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건설업계의 시멘트 가격 인하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시멘트 수입 카드를 꺼내며 시멘트 업계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품질과 가격을 고려했을 때 중국 시멘트의 수입 경로를 열어두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수입은 결국 국가 기간 산업 붕괴를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출하가 줄고 재고가 느는 상황에서 수입까지 한다면 업계가 지탱하지 못하고 줄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멘트 업계가 밀집한 강원 남부권은 시멘트 수입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지역 기반 산업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가 팔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역 기업들은 지금 뭐 문 닫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다만 정부가 시멘트를 포함한 주요 자재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율 협의해 적정 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해 수입을 대신할 가격 조절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개통을 앞두고 강원 동해안 철도 관광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으로 동해선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동해선 포항 삼척 건설 사업과 삼척 동해 전철화 사업이 준공되면 동해안을 따라 위로 강릉, 아래로 부산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또 서울 출발 KTX도 기술적으로 삼척까지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강릉선 KTX가 삼척까지 오지 못한 것은 전철화 설비가 없었기 때문인데 삼척시는 동해선 개통으로 동해부터 포항까지 모든 구간이 전철화돼 추가 비용 없이 삼척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계량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종착역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경유역으로서 이제 동해에서 들렸다가 삼척으로 오는 게 이제 성사되면 수도권 관광객이 삼척으로 오기 위해 중간에 내려 갈아타는 불편이 일단 개선됩니다. 저도 어제 왔을 적에 동해에서 기차 타고 와가지고 버스 타고 여기로 왔습니다. 연결되면 더 좋죠. 더 관광객들도 더 유치하기 좋고.
다만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돼도 실제 속도를 내서 달리려면 삼척 강릉 간 구영동선의 심한 굴곡과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고속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삼척하고 강릉하고의 연결 그 철도가 옛날 그 60년대부터 설치가 됐던 철도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관계로 동해 남부선, 중부선에 이어 동해 북부선까지 신속하게 연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초 2027년, 2028년 예정됐던 동해 북부선 개통 시기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2030년 이후로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선이 부산에서부터 고성, 제진까지 연결되어야 이 동해선이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좀 빨리 건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해선 개통으로 관광을 필두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소멸 위기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절 구간이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고속교통망이 필수적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한 유명 캠핑장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적발됐습니다. 전기를 어디서 끌어왔나 봤더니 인근 군부대였고 군부대는 마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입니다. 숙박을 하기 위해 캠핑카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인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많게는 차량을 150대까지 세워둘 수 있습니다. 전기 캠핑카가 들어오고 하루에 50대씩 들어오고 전기하는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캠핑장에는 최근 한 달 전기료는 25만 원 정도. 규모에 비해 다른 캠핑장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 전기가 그런 금액밖에 나오지 않나 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의심이 나졌어요. 알고 봤더니 마을회가 인근 군부대 전기를 몰래 빼 쓰고 있었습니다. 캠핑장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군대에서 사용하는 조명시설이 해변을 따라 곳곳에 있습니다. 해양 경계 등을 밝히는 데 쓰는 전기 배전함에 전기줄을 연결해 훔쳤던 겁니다. 캠핑장은 그동안 야영객들에게는 하루 만 원씩 전기료를 받아왔습니다. 군대 시설물이니 사용하지 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저희들은 바로 막다 이거죠. 그 표기를 안 해놨다는 거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부대는 마을 이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기는 재물로 간주되어 범행 경위와 사용 기간 등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마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금액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강원도 곳곳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한 제49회 정선아리랑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5일까지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12개 부문 95개 프로그램이 펼쳐져 아리랑 대합창, 뮤지컬 아리아라리,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의 떼꾼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59회 설악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설악 제례와 성화체화도 오늘 진행됐습니다. 설악문화제는 4일부터 사흘 동안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본격 시작해 속초 시민의 날 기념식과 통합 개최됩니다. 또 내일은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송이 연어축제가 펼쳐져 오는 6일까지 연어와 송이 관련 시식행사, 조각 전시 등이 구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위원회가 오늘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아 양양군수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김군수와 관련된 성범죄와 금품수수 의혹이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수준이라며 즉각 군수직을 사퇴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군수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후 강원 정치권이 잇따라 규탄하자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김군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이에 대해 현재 입건 전 조사 중입니다.
횡성 한우축제가 올해로 20회를 맞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20년 동안 꾸준히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먹거리 중심의 축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5년 만에 섬광 둔치로 돌아온 횡성 한우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한우축제에 꽂힌 2,000석 규모의 구이터는 올해도 성황을 이룹니다. 가족 지인과 둘러앉아 피운 불판에 고기가 익어가고 입안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되게 사람들 많이 보면서 재밌고 뭔가 되게 마트에서 먹는 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족들이랑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되게 고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마블링만 봐도 알아요.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에게도 전국 최고 품질의 횡성 한우는 만족스럽습니다. 입에 들어가고 말을 못하겠는데 맛이 너무 좋아요. 횡성 한우 화이팅! 횡성 한우 축제는 지난 2004년 풍년기원 행사인 태풍 문화제에서 전환된 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브랜드 단일화 문제로 생산자 단체와 횡성군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횡성 한우라는 브랜드의 힘과 탄탄한 수요를 밑바탕으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은 콘텐츠입니다. 구이터를 비롯해 먹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횡성 한우 인지도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우도 한우 엑스포 같이 좀 산업적으로 저희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것들을 제20회 횡성 한우 축제는 오는 6일까지 섬광 둔치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양양송이 1등급 1kg 낙찰가가 지난달 30일 160만 원에 이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양양 속초 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진행된 공판에서 1kg당 공판가는 1등급 160만 원으로 지난해 9월 21일 기록한 kg당 156만 2천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2등급은 128만 원, 3등급은 63만 5,700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처럼 송이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올여름 불볕더위와 동해안 가뭄 등으로 송이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축제를 앞두고 송이 채취 농가들이 송이를 내놓지 않아서로 파악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8월, 태백과 정선 등 서늘한 고원지대 관광지가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의 빅데이터 기반 강원관광 동향 분석을 보면 8월 강원도 관광객 수는 1,788만 명으로 전달 대비 34%, 지난해 대비 5% 증가했습니다. 관광지별로는 폭염을 피해 시원하게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태백 용현 동굴이 95%,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72%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관광 소비는 2,233억 원으로 7월보다 492억 원 늘었는데 피서객 이동으로 인한 교통과 숙박 부문에서 각각 72.7%, 4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관광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3대 분야 6개 관광 역점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2025-26 강원 방문의 해 강원 관광재단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동해안 상어 해파리 프리존 조성, 해양 관광 콘텐츠 육성을 신규 추진합니다. 또 관광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체 육성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